경희군 카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저께 좀 만들어서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계엄이라는 한 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처 이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큰 무력 충돌 없이 잘 해결이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DJI O4에 FCC 파일링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O4 에어 유닛에 대한 그 리크들 있죠? 매즈텍의 이 루머를 보고선 제가 맞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FCC 파일링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를 영상으로서 찍어서 올렸었죠. 근데 그때 설명드렸듯이 FCC 파일링을 갔더니만 거기에 DJI의 바이크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뭐 오즈모 360도 그 카메라 이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되게 이것저것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DJI O4 에어 유닛에 대한 FCC 파일링은 없었습니다. 매지텍에서 11월 초에는 뭐 O4 에어 유닛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는 조금 그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면은 아직 FCC 파일링도 안돼 있는 상황인데 약간 싱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진짜로 안 나왔죠. 그리고 FCC 파일링 자체가 쭉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9일 지난주 금요일 정도죠. 금요일 정도에 드디어 FCC의 O4 에어 유닛에 대한 파일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그 DJI O4 에어 유닛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그 전파 인증 테스트한 테스트 리포트들이니까 저희가 봐도 뭐 딱히 그렇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 요 라벨링을 보니까 이게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KC 마크를 받아서 KC의 인증 번호도 있습니다. O4 에어 유닛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는 거죠. O4 프로랑 그냥 O4는 O4 라이트 버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O4 프로는 기존에 저희가 쓰던 이 DJI O3 에어 유닛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깍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 이게 O4 프로고, 이게 여러 가지 성능들이 들어갈 거다. 좋은 성능들이. 특히 카메라 성능이 아바타 2만큼 좋을 것이다. 요런 이제 루머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4 라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O4 라이트는 1셀까지 된다는 거예요. 1셀에서 3셀 볼티지 인풋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JI 네오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근데 지금 파일링된 요거는 보니까 DJI O4 에어 유닛이라고 돼 있어서 아직 O4 프로는 파일링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아마 요 1셀 버전, 요 1에서 3셀 입력 가능한 이 O4 라이트 이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매즈텍도 이 소식을 올렸는데 이게 1월 24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달 이상, 한달반 이상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라벨링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 요게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요렇게 이게 1셀용 요거는 그 루머에 의하면은 이런 딱 깍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요게 HD0 VTX거든요. 요게 여기 요 기판 있잖아요. 요 기판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올인원 칩 ESC랑 FCC지만 요런 VTX가 그냥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홀이 요렇게 4개가 있고 그 안에 요 라벨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홀은 4개가 있고 요게 이렇게 라벨링이 들어가고 이거를 요게 넣어가지고 카메라로 연결을 해서 쓴다. DJI에서 지금까지 그 1셀 VTX를 내본 적이 없어요. 비스타나 오리지널 에어 유닛이나 그 O3 에어 유닛이나 다 기본적으로 2셀 이상의 배터리에서만 작동하게끔 내놨는데 DJI에서 처음으로 1셀짜리 VTX가 나온다. 그리고 그 규격도 이게
25.5짜리 마운트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25.5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런 1셀 기체의 요 형태 모듈라 6 DJI 오프 버전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오프 여기에다 넣으면은 4K 영상에 자이로 플로우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1셀은 이런 디지털 VTX를 넣으면은 진짜 너무 한계가 큰게 배터리의 그 지속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껏해야 비행 시간이 1분 30초? 요 정도 될것 같아요. DJI 오프 유닛을 파워 피코용이 이제 버전이 나온다 하면은 기체가 훨씬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소음도 더 줄어들고 아주 더 재미난 기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DJI 오프 에어 유닛의 파일링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링 소식, 그러니까 오포 프로는 아직 안 나온다. 오포 라이트는 지금 이제 FCC 인증이 완료돼 있고 이제 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보통 이제 이그 오포 에어 유닛 단품도 판매를 시작하지만 거의 출시 시점에 동시에 그게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리에서 1월 말경으로다가 매지텍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요런 1셀 DJI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그 루머 중에 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오스카 량의 요 루머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오포 프로는 마운트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20 곱하기 20, 25.5 곱하기 25.5. 20 곱하기 20이 기존의 비스타가 똑같이 20 곱하기 20으로 마운트가 됐었고요. 이 O3 에어 유닛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25.5지만 얘는 이게 요게 관통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기체 막 5인치에다가 한다 하면은 요게 이제 보면 홀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다 있죠. 여기가 요게 20짜리 요게 비스타 넣는 마운트 비스타가 여기 딱 이렇게 마운트 되게끔 가장 작은 여기가 20 곱하기 20이고요. 요게 이제 25.5 곱하기 25.5라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여기가 뜨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나사를 빼 다른 나그 1.6으로다가 길이를 8mm 이상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나사로는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O3는 했었는데 O4 에어 유닛은 요게 이제 그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마운트 구멍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비스타랑 똑같은 마운트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5.5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요거는 FX 엘보는 이제 O3 에어 유닛이 나온 다음에 나온 거라 이렇게 마운트 홀이 다 있지만 뭐 제가 전에 날리던 뭐이 나즈골 5 같은 경우는 그이 비스타 VTX 넣는 곳에 마운트가 20 곱하기 20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운트 하기 쉽게 잘 나온다. 근데 다만 이제 VTX 자체는 요게 O3 에어 유닛보다 커졌다는 거죠. O3 에어 유닛은 크기가 30.5 곱하기 30.5였어요. 이게 더 커집니다. 33.5 그러니까 33.5 요 정도 커지네요. 요 정도 더 커집니다. 이게 커져도 5인치 같은 데는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커져도 공간이 조금 있긴 있으니까 가장 저는 제일 컨설이 뭐냐면은 이 카메라 크기 지금 웬만한 5인치 기체들이 O3를 장착할 수 있게끔 요게 다 크기가 여기에 다 프레임들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O4 에어 유닛으로 가면은 카메라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그거 이거 커지면은 이거 5인치 프레임들은 다 이제 새로 O4 에어 유닛으로 나온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머를 보면은 여기 루머 보면 카메라 사이즈가 있는데 똑같이 20mm
밀리미터 와이드로 다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맞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으면은 뭐 별로 안 바꿔도 되니까. 근데 오4 에어 유닛이라는 거는 이 DJI 아바타 2랑 같은 카메라를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크기가 렌즈 크기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22mm 와이드라고. 이거는 진짜 20mm 와이드 딱 맞고요. 2cm 딱 되고. 이 카메라가 렌즈만도, 이 루머는 그래도 약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4 에어 유닛에 요 위에 있죠, 요거. 요 사진에. 요 카메라 크기가 정말 이거랑 같은 사이즈일까? 이거 저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카메라에 장착 볼트 위치도 달라가지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5인치 FPV 드론에 프레임이 있다면은 이 오4 에어 유닛 카메라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11월 29일날 파일링된 제품이고요. 이제 이 라벨링을 보시면 되는데, 이저 라벨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마 이미 많이 유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별 염려 없이 그냥 그렸나 봐요. 바로 이 DJI 플립이라는 기체, 요게 또 파일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아예 그 이름도 다 써져 있습니다. DJI 플립. 요게 근데 보면은 배터리가 3310mAh가 들어가 있어요. 네오가 얼마더라? 1435. 이게 1435거든요. 거기까 두 배가 넘는 용량의 배터리가 달리는, 그뭐 어떻게 보면은 이셀이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겨 있고, 이게 접혀진다는 거죠. 접혀지는 이 플립이라는 기체. 그러니까 훨씬 비행 시간이 길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비행 성능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체가 하나 또 FCC 파일링이 돼 있다. 요거 뭐 내년 초쯤에 이게 또 나오겠죠, 그러면. 예, 요것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매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기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 스타일의 기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12월 2일, 그저께 파일링된 제품인데요. DJI RC 트랙이 이제 파일링이 됐습니다. RC 트랙은 드론이 좀더 되게 멋있게 이렇게 팔로우 트래킹을 하면서 찍을 수 있게끔 비콘을 쏴가지고 드론을 가이드해 주는 그런 기기라고 합니다. DJI RC 트랙. 요게 있고요. 요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직도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계속 조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4 에어 유닛 프로가 왜 계속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하네요. 이것도 하여튼 제가 뭐 가끔 이제 FCC 파일링을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FCC 파일링 되면은 다시 추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희군 카이였습니다.